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오늘을 위해 2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고기를 못 잡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고기가 없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도 어디서 해야지 고기가 나오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 포인트를 가면 항상 사람이 많아갖고 제가 그 팀에서 방송을 하면서 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엄한 데서 뻘짓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가미 잡고 낚시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오랜만에 고기다운 고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아침 8시 반에 도착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연장아 지금 자리가 제일 끝에 자리밖에 없는데 거기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떠다녀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어떡하지? 일단 저기 청호도 신수로 쪽으로 가갖고 조금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정갱이도 없네요. 예, 다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호동 방파제 밑에 물반, 학꽁치반, 숭어반인데 고등어는 없어요. 고등어는 지금 학꽁치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채비가 조금 잘못됐는지 더럽게 안 나오네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포기를 하고 신수로로 가갖고 바닥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도 학꽁치 엄청 많아요. 아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아 미치겠네. 바늘이 커서 그런가. 지금 여기 청호동 신수로에 입질이 너무 그지같이 없어갖고 구수로로 포인트를 이동 중입니다. 얼른 가갖고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계획이 이게 아닌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유 어떡하지. 아이씨 말할 기운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아이 제발 아무거나 큰 거 한 마리만 올라와라. 황어도 좋다. 제발 큰 놈 한 마리만 올라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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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보이시죠? 황어 하나 걸었어요. 에이 젠장 빠졌어요. 아무튼 뭐 놔줄 거니까 잘 됐어요. 그래도 손맛은 봤습니다. 오늘 청호동 이곳저곳에서 찌낚시를 해봤는데요. 원래는 고등어 새끼 잡으러 왔는데 황선생 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예, 저는 찌낚이랑은 영 인연이 없나봐요. 아무튼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